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저번 영상에 Q&A로 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짧게나마 질문해 주시는 거를 코멘트 남겨주시는 거 보고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택스에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택스에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도 회계사님한테 항상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스에 관련해서는 항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 번씩 써서 올리곤 해요. 오늘은 이런 일을 했어요. 오늘은 이런 일을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어떠한 비즈니스를 제가 하고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글을 쓰고 했는데 그 밑에 코멘트를 남겨주신 것 중에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고 계신데 1년에 600불 이상이 넘어가면 600불 벌어들인 게 600불 이상이 넘어가면 택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든 택스 보고를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아니면 1년이 아니더라도 한 달이든 두 달 동안 물건을 팔았는데 폭발적으로 너무 잘 팔려서 정말 말한 대로 600불 이상이 넘어갔어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 600불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택스 보고할 때가 돼서 이베이든 월마트든 아마존에서 이메일이 와요. 택스 보고를 해야 되는 폼을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택스 보고를 해라. 이런 게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프린터를 해서 저는 회계사님한테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택스 보고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실수로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뭐 택스 보고를 안 했거나 그러면은 이제 IRS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제가 팔고 있던 제품 하나가 정말 한번 팡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품이 아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하나가 제대로 엄청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 들어가서 택스 보고를 했죠. 근데 이게 회계사님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 제가 실수를 한 건지 서류가 누락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서류가 누락이 됐어요. 근데 원래 아마존에서는 서류 한 뭐 이렇게 다운받는 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존에서 제가 어쨌든 물건을 파는 게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 서류를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만 물건을 파신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아마존.com 거기서만 셀러 어카운트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회계사님한테 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서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린다고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락이 됐어요. 1-2년 지나고 나서 IRS에서 연락이 온 거죠. 누락이 됐다. 그러니 몇만 불을 내라.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회계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다 여쭤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서류를 작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 이제 그런 걸 다 쓰고 그리고 편지도 써가지고 IRS에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4개월 정도 있다가 IRS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뭐 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끝내자, 이런 식으로 IRS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지금은 다 저는 끝난 상태이긴 한데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잘 마무리가 됐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연락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어쨌든 제가 캐시로 뭐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100% 클리어해요.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서류가 있거나 이제 뭐 좀 단위가 큰 이제 이런 게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 나중에 혹이 몇백 개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처음 있었던 일이고 이거는 실수였지만, 실수로 뭔가 서류가 누락이 돼서 그런 거였지만 어쨌든 저도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런 걸 처음 받아보고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택스 보고 하시는 거 우선 600불이나 500불 이렇게 넘어가면 택스 보고하라고 연락이 오고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택스를 보고할 때 내가 얼마큼 벌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하지만 그것도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마일리지를 넣어두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물건을 살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왔잖아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오든 한국에서 가져오든 아니면 미국에서 드랍쇼핑을 하시든 그 제품을 샀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많이 벌면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많이 벌지 못하고 마이너스였다면 그러면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서류 절대 누락되지 않게 전부 다운받아서 다 정리해서 보고하시는 거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